매일 아침 저녁 엄마의 부엌에서 들리는 정겨운 소리의 정체이자 생활 필수품인 이것. 칼은 음식의 기본이요.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야. 칼 없으면 못 살죠. 단단한 무쇠 칼처럼 긴 세월을 우직하게 지켜온 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약속이라도 한 듯 산과 들로 찾아든 봄의 싱그러움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봄의 기쁨은 잠시 뒤로 미뤄둔 채 오늘의 노포를 찾아가 보는데요. 야, 이 집인가 보네. 아직 작업하시나 본데요? 소리가 막 두두두두 나는데. 입구부터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에 이끌리듯 들어간 노포의 품속.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안으로 무쇠를 넣어 다듬는 이곳은 칼을 만드는 대장간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대장간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저희 오래된 가게를 찾아왔거든요. 네. 몇 년 정도 된 가게예요? 네, 1978년도부터 했으니까 와. 한 43년 정도. 43년? 네. 이곳에서만 43년을 이어왔다는 오늘의 노포. 긴 세월만큼이나 노포 곳곳엔 박물관에서 볼 법한 물건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거는 무슨 기차처럼 생겼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병인 양료 때 만드는 거라 그래요. 병인 네? 양료 때요? 네. 이거 한 150년 됐는데요. 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갖고. 아, 작동이 돼요? 네, 되죠. 여보세요. 아니. 아, 150년 우와, 됐는데요? 네. 뭐 돌아가는데요? 발전기로 해가지고 돌리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전기 모터로 해갖고 돌리게끔 내가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하셨구나. 네. 어? 이렇게 딱 나와요. 아, 한 번에 이렇게 딱 네. 잘리는 거구나. 네. 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찍는 거예요? 아, 저는요. 네. 칼만 전문으로 하지 네. 그런 건 안 해요. 아. 와, 그럼 오직 칼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난 칼, 칼. 칼이니까 국수도 칼국수를 줘요. 아, 국수도 칼국수요? 칼칼하게 해서. 칼칼한 칼국수. 네. 야, 진짜 칼길만 딱 고르시네요. 그래, 칼자만 들어간다. 야. 어? 와, 여기 많네요, 칼이 이쪽에는. 예, 여기 우리 집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18가지예요. 야, 종류가 많네요. 네, 쓰임에 따라 칼의 생김새도 전부 다르다는데요. 이것도 저 딱 봐도 알겠어요. 이거 딱 그 중화요 요리. 중식도. 맞죠? 네. 이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무슨 칼이에요? 오징어. 오징어요? 오징어 채스를 찌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파실 거. 제일 많이 파는 거 요 칼이에요. 아, 이 칼이요? 예. 지르름이 자르고 아~ 배갈을 저 아, 생선 손질하는데 아, 모양이 저렇게 제각각이네 아, 진짜. 오직 칼만 만들고 그 칼을 판매하는 노포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6남매인데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만 마치고 65년도 8월 31일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남들보다 일찍 뛰어든 생계전선. 전국에 있는 대장간을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56년 베테랑 대장장이가 된 노포의 주인은 오직 칼 한 가지만 만들며 단골들에게 인정받아 왔다는데요. 와, 이게 그냥 뚝뚝 막 끊어지네요. 오, 꽤 무거운데. 사장님, 이거 재질이 뭐예요? 제철소에서 네. 빨갛게 나가잖아요. 테레비 보면은 용광로에서 이렇게 예, 예. 예. 그 쇠를 만드는 일지원 무쇠예요. 무쇠. 칼을 만드는 첫 걸음은 무쇠를 자르고 자른 무쇠를 1200도 화덕에 넣어 달구는 겁니다. 이어서 빨갛게 달궈진 무쇠는 강한 힘으로 내려쳐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열기가 가시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칼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크, 신기하네요. 딱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맞는 남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막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기계로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예, 여기 머릿거리인데 아, 요거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자 해야 될 때는 자, 우, 세 번 이거 잠깐 치면서 노래도 하잖아. 오! 잘한다! 오! 신나! 신나!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생각보단 삶의 일부처럼 즐기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는데요. 덕분에 칼도 제 모습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작두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단면을 깔끔하게 잘라주고 망치로 두드려 양쪽 면을 고르게 펴줍니다.
지금이야 사람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많다지만 로포는 여전히 사람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 더 많은데요. 그래야 더 좋은 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늬 쇠땡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칼이 됐네요. 엄청나게 칼로운데요? 아니 그때 열처리 해야지 열처리해서 다시 날 세워야 돼요. 아니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날이면은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든지 다 칼 만들게요. 아 칼을 만드는 과정 중 제일 중요한 작업이자 가장 긴장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와 감정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담금질인데요. 불 붙었다! 불 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물에 불이 붙죠? 기름이에요 기름. 물에다 처리를 하면은 네. 날이 부러지거나 아.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증상이 많이 나와요. 기름을? 네. 달궈진 칼을 찬물로 빠르게 식히는 것보다 기름으로 천천히 식히는 게 칼을 더 단단하게 해준답니다. 반백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노포의 주인이라서 가능한 기술인데요. 그간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긴 과정을 마치고 칼날을 세우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칼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무려 1시간.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네. 아니 그냥... 놀라지 마세요. 네. 네. 어? 짜는 거예요? 네. 종이를... 네. 이 칼을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이 소리가 되게... 우와! 무슨 무림 고수 같네요. 네. 오래 걸리는 만큼 품질은 확실하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칼 좀 갈아달라고요. 왜 칼도 갈아주세요? 갈아드려야지 오늘.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칼 가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갈지 않나요? 아니 안 와요 여기는. 왜요? 여기 사장님이 해주시니까. 이웃의 칼도 기꺼이 갈아주는 노포의 인심은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또 하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신범들도 잘라내요, 갖다 써보셔요. 우와, 그게 쑥 잘리네요. 잘리네요. 이거 쇠칼인데요, 쇠칼? 예. 야, 야. 그만 들어요 이제 이거 들어볼게요. 애써 가셨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아니 이거 뭐, 아니 이런 걸 좀 이거 갖고 오시고. 하나씩 드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네. 노포의 매력이겠죠? 아니 사장님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아니 만들었으면 갖다 줘야죠. 아니 근데 좀 쉬셨다가 지금까지 일하셨다가. 아니, 나는 시간이 칼인데. 아,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는구나. 네, 그럼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뭐든지 칼이시네요. 네. 배달을 위해 도착한 곳은 인천 연안부두인데요. 365일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한 인천 종합어시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어시장이자 노포의 단골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생선을 잡는 칼을 들여다보니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야, 사장님 여기 시장에 오신 이유는 알겠네요. 집집마다 칼들을 다 쓰시네요. 여기서 쓰는 칼, 머리 자르는 칼은 네. 90%가 다 내 칼이에요. 노포의 칼은 무쇠로 만들어져서 단단하고 칼끝이 예리해서 생선의 머리나 뼈를 자르는 데 아주 좋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선 주문한 거 갖고 왔어요. 예, 예. 네, 좋네요. 해칼 수리해라는 거 수리해 왔습니다. 아유, 이 칼은 진짜 오래 쓰신 것 같은데. 네네네, 좀 됐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 쓰셔오셨네요. 딱 보시면 아시나요? 아무래도 틀리죠. 손에 익은 칼은 이렇게 수리를 맡겨 다시 쓰기도 한다는데요. 칼이 좋으면은 좀 일하실 때 이렇게 좀 많이 수월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절단이 좋아서 생선이 뭉그러지도 않고 좋고요. 식감도 좋고. 야. 생선 살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회의 신선도와 식감을 좌우하기에 칼은 상인들에게 보물 1호로 여겨진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시장의 풍경도 바뀌었다는데요. 사장님, 아니 그래도 여기 시장에는 손님도 많고 좀 활기차네요. 손님이 없어요,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 아,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제가 혹시 뭐 도울 일 같은 건 없을까요? 회를 많이 사주셔야지 뭐. 회를요? 네. 그거는 저희 피디님한테 얘기하고. 그치? 그러면은 노래 네. 한 곡 신나게 뽑아주세요.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네. 내 고향 함께 삽시다 그 프로젝트. 네네네. 그 노래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아세요? 네. 몰라요. 그렇지 네. 아직 시작한 지. 내 고향 상생장터 함께 삽시다.
힘이 나는 갑자기 노래 교실 분위기인데요. 함께 삽시다. 회나 사줘. 아, 회나요? 중요한 건 그거였는데. 네, 요즘은 집에서도 회를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배달을 다녀온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포의 주인은 또 무쇠를 두드리는데요. 어려서부터 익힌 성실함 때문이랍니다. 이놈의 이 대장일이 얼마나 심이 든지 밥을 먹고 나면 배가 고파. 밤 10시, 10시까지 일해야지. 그러면 뭐 씻고 나면 11시, 뭐 12시 다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되면 5시만 되면 이 사장이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라고 소리 질러. 그럼 서너 시간 자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하고 500원 줬어요. 500원이요? 예. 네. 65년도에. 힘들 적마다 생각나는 게 엄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도 집에 와보면 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만 뵙고 뭐 내려가고 뭐 옛날엔 참 엄마 못 본 엄마 얼굴 생각나서 참 소름도 많이 당한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엄마의 손길이 누구보다 그리웠던 소녀는 힘든 세월을 홀로 견디는 법을 배웠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뭐 후회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들 잘 컸고 마누라고 잘 살고 또 남한테 옛날 서름 받았던 걸 내가 지금은 그런 저희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온다. 밤하늘에 뜬 별보다 소년의 꿈이 결실을 맺은 노포가 더 밝게 빛나는 밤입니다. 노포의 하루는 무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이 소리가 없으면 대장간이 아니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엄청 일찍 나오셨나 봐요. 예, 뭐, 맨날 뭐 6시부터 나오고 일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 칼손 숨으로 왔는데요. 아, 네. 네. 와, 전문가가 사용하는 칼의 칼이구나. 맞춤 제작과 수리 주문도 가끔씩 들어온다는데요. 근데 그 어떤 일 하시는? 아, 저는 네. 셰프고요. 막내여가지고 제가 심부름차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가 지금 두툼해졌고 날이 네네. 이렇게 인자로 되어버렸잖아요. 평평해져야 되는 건데. 비록 노포에서 만든 칼은 아니지만요. 한눈에 보고 칼을 다듬는 주인의 손길은 거침없습니다. 오랫동안 무쇠를 두드리고 칼날을 다듬어온 노포의 주인의 단단한 내공 덕분이죠. 그리고 그 내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노포는 언제나 칼을 만들 겁니다. 아무거나 잘라도 아무거나? 야. 와. 진짜 요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잘 드는 칼. 아니, 이 그 모든 요리사들이 근데 이렇게 꿈꾸나요? 잘 드는 칼을? 아, 그럼요. 뭐 잘 들어야지 요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셰프한테 칭찬받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대장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막내인데 네. 제가 헤드셰프 정도 이제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야망이 있으시네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빨리 주방장님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대장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건 무쇠 정신으로. 무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해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사 정신으로 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그 정신으로 더 오랫동안 대장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멋진 응원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땅땅땅 소리 나는 대장간 불이 활활 타오르면 무쇠가 칼로 변신하죠. 무쇠 같은 두 손으로 버텨온 힘든 세월 43년 불이 꺼지지 않는 대장간에 놀러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무쇠 정신! 화이팅!